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크2 이볼브라는 게임이에요. 튕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테스트를 했거든요. 잠깐만. 꺼졌는데? 그냥 꺼졌는데. 아니, 이거 다 끄면 꺼지면은 화면 다시 맞춰야 되는데? 아니, 꺼지는 경우도 처음 보네?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꺼졌어요. 애플레이어 미미오 통해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네요. 한 모바일 게임 100개 정도 했는데, 완전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는. 자, 다시 맞춰주고. 저번에 했던 아크1이라고 해서 아크 모바일 게임 한번 했었죠. 그 게임이랑, 그 게임의 두 번째 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4.5고요. 공룡의 종류만 추가된다면은 왜 이런 공룡의 종류만 추가된다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 보도록 하죠. 아, 이거 다시 키니까 애플레어 난리 났네. 원래 애플레어 미뮤 쓰다가 녹수로 옮겨 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이번 아, 왜 그래? 왜 튕기고 그래? 아니, 오늘만 해도 세 개째인데, 올해 있는 거. 모바일 게임. 어떻게.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새 게임이죠? 새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들어왔다. 어휴. 설마 또 튕기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키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건 아마 채집키겠죠? Z. X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키보드 방향키로 할게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이거 참고로 멀티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멀티가 안 되고요. 공룡 종류가 좀 적다 그래요. 근데 보다시피 컬이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했던 게임이랑은 또 생김새나 필드부터 차원이 다르죠. 채집을 해야 되나 타격을 해야 되나. 아, 채집이구나.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았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봐서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즐겨 보도록 하죠. 달리기 키는 없고 약간 좀 느린데 한뭐 느긋하게 즐기기 좋겠네요. 근데 이건 채집이 안 되나? 아니, 공격은 주먹으로 해? 채집은 도끼로 하면서? 도끼로 때리지 그냥? 도도새다. 제가 아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최적화가 안 좋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아예. 세를 듯. 이건 딱히 뭐 해봐야 알겠지만 도도새 같은 거는 압니다. 이런 거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나오고 이제 바오밤 나무인가? 됐다 크다. 저걸로 잘라서 왜 이렇게 크냐? 얘도 덤벼? 아야, 사이즈가 뭔가 인간만 하잖아. 잠깐만, 뭔가 다르잖아. 내가 하는 그 귀여운 노도새가 아니잖아. 덤비니? 덤빈다, 덤빈다. 잠깐만. 들어와. 도도새한테 안 지지. 어우, 왜 이렇게 커? 이거 도도새가 아니야. 이게 무슨 도도야? 사기꾼이야. 도도새면은 맞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잠깐만, 다이다이 뜨면은 반팔인데? 아니야, 멈추다. 깜빡했어. 똥겜이야. 이렇게 제압을 해서 고기 같은 거 나오겠죠? 뭐 깃털 됐건 뭐가 됐건 나온다. 당장엔 두드릴 일이 없는데 저번에 했던 아크 그 게임이랑 컬도 차원이 다르고 이번 게임은 두드릴 일이 없어요. 그거는 나는 이게 뭐죠? 음식이네. 오, 체력이 무지무지하게 회복되는데요. 저 정도 회복되면은. 야, 튕기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도도새 얻기 20. 뭐야? 제가 이게 하는 걸로 알거든요. 데미지 5, 150. 능력이 다 나오네. 야, 신기하다. 일단 이 맵에서 여기까지 나와요. 앞으로 더 발견이 되거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대단한데? 잘 만들었는데? 난 도끼가 원래 있던 상태였구나. 그러면 하나씩 갖고 있었네. 무기도 만들어야겠다.
창이랑 나무 돌 밧줄 집도 만들 수 있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전작 솔직히 저번 거는 제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예, 너무 똥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재밌다고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구라였고 이거는 진짜 퀄이 차원이 달라요. 진짜 아크 모바일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크 2라고 돼 있으니까 분명 1이 있을 텐데 설마 스팀 아크 1을 2로 이렇게 따오지 않았을 테니까 때리지 않겠습니다. 나르다가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채집하러 갈게요. 섬유가 필요한데 풀 같은 거를 캘 수는 없는 건가? 아니야 나무. 나무에서 나무 저거밖에 안 나오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 또 뭐야? 공룡? 이건 뭐야? 아 돈? 이건 뭐야? 아 재료? 오케이 이해함? 이건 뭔데? 아 건설 메뉴? 야 신기한데? 좀 즐겨야겠다. 이건 재밌겠다 이거. 오늘 세 번째 게임인데 두개다 20분이 안 됐거든요. 10분 대에서 컷이 됐는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는 구글 플레이어에 검색을 하면은 아크라고 ARK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냥 막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애플레이어 미뮤로 갑자기 깜짝이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애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와요. 처음엔 저는 애플레이어가 불법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왜 있잖아요. 게임기 게임 돌아가는 프로그램 불법이잖아요. 찾아보니까 광고도 따로 내고 그 게임 리니지에서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할 게임 저도 스팀 게임 많이 사서 돌리는데 스팀 게임은 이러지 마 제발 진짜. 스팀 게임은 한글화 되어 있는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유저 한글화 설치하기도 귀찮고 한글화가 안 맞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한글을 했는데 스팀에서 거부가 되는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은 한글화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해서 하죠. 아 제발 진짜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아씨. 모바일 게임은 한글화 되어 있는 게임 많으니까 가볍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빠르게 해서 시간 날때 가끔 할수 있게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드네요. 요즘 게임들 다 배틀그라운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롤이라던가 AOS 게임이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 플레이타임이 되게 길잖아요. 잠깐 즐기기에는 모바일 게임 괜찮으니까 컴퓨터를 크게 즐기면은 재밌기도 하고요. 키 설정을 하면은 PC 게임 하는 느낌이 나죠. 불안정한데? 아 이거 별점 4.5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불안정한데? 이게 설마 앱 밈으로 돌려서 그런가? 아닌데? 제가 VT 설정한 이후로 밈이랑 노스랑 비슷하거든요. 이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높은 것도 돌아가는 걸로 알아요. 지금 미뮤가 최신이기 때문에 최신이 받은 지 되긴 했는데 뭐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아크 자체가 굉장히 사양이 높으니까 사양 때문에 안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PC로 돌려서 안 돌아갈 정도면은 핸드폰으로 돌아가나? 아니 PC로 돌리는 건데 일단은 방송용 컴퓨터인데 이렇게 안 돌아가면 안 되지. 풀좀 채집하게 해주면 안 될까? 풀 좀. 돌도 캐고 할게 많습니다. 근데 배고픔 게이지도 있네요. 고기가 내가 있나 지금? 이제 안 튕겼으면 좋겠다. 아, 고기는 이렇게 날고기 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어볼까 한번?
이렇게 먹는 건가? 아, 방금 띠딩거린 거는 놀랍게도 게임에서 먹는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띠딩거렸지만 이 게임이랑 전혀 무관하게 디지몬이라는 게임의 이벤트 설명, 소개, 알림이었어요. 푸시 알림이었죠. 돌을 캐야 되나? 아, 근데 이거 섬유질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니, 바닥이 저렇게 많은데 캘 수가 없어요. 상호 작용이 안 돼서. 돌못 때리나? 세상에 돌을 이렇게 통과해가는 인간이 어딨어. 뭐 좋습니다. 다 이런 거죠, 뭐. 이거는 되게 되나 보다. 어, 좋아, 좋아, 좋아. 두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두 개. 어, 열매도. 오늘 와치독스 할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와치독스는 가끔 하면 재밌는데 너무 체력을 뺏어서 이따가 스타크래프트도 해야 되는데 많이 혼이 나가는 관계로 걸렀습니다. 수프에 넣기 좋은 양념이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건설을 원하는 거죠. 아, 이게 이걸로 만드는 건가? 빨간 리치, 뱀처럼 생겼다. 섬유질. 아, 만드는 거네. 헝겊. 그러면은, 일단 다 만들어 보죠, 한번. 두 개까지 만들 수 있네, 얘는. 이거는 최대로. 하나밖에 안 되네? 일단 만들고, 아, 옷을 좀 입자. 아, 재료 많이 들어가는 것 봐. 아, 뭐 가죽 헝겊, 가죽띠, 섬유질. 심하게 들어가는데? 아, 내 캐릭터 나오네요. 공격력 1, 처치 1. 아크랑 다르게 레벨 같은 개념은 없나 봐요. 사냥을 좀 해볼까? 무기를 하나 만들어서 나무막대 돌 4개, 밧줄 2개. 돌이랑 밧줄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사냥을 하겠습니다. 돌을 캐야 되는데 일단 돌이 이좀 진한색 돌을 캘수 있나 한번 보죠. 지금 기본 아이템으로 돌이랑 예, 돌 도끼랑 돌 곡괭이를 갖고 있어요. 어, 돌을 잘 캐는데 그래도 되게 성의 없이 캐는 것 같은데. 아크는 몸이 되게 막 워크스럽게 카툰스럽게 나오는 걸 아는데 이거는 약간 좀 리얼하게 나왔습니다. 몸이 배트맨 같은 몸이네요. 차분하게 즐기기 괜찮은데. 밧줄이랑, 아, 정맥이 필요하네. 밧줄 하나만 있으면 돼? 정맥 캐러 가자. 정맥이 저거죠? 저기서 나왔죠? 가자. 도도새도 붙잡고 좀 데리고 다니면서 집도 좀 짓고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 너무 튕기면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사실 애플레이어가 추천받는 이유가 사양이 높은 게임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로 알거든요. VT 설정까지 하면은 VT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뭐 튕기거나 안 돌아간 정도면은 핸드폰에서 안 돌아갈 거예요. 워낙 퀄이 괜찮은 게임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 노란색 열빛 막 준다? 아, 이게 여기가 아닌가? 안 나오는데? 여기, 어, 저기, 그,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난 거야, 나 그러면은. 정맥이 없어. 정맥 아, 공룡 힘줄이야? 아, 정맥이 아니. 아, 정맥 하니까 알것 같긴 한데 좀 붉은색으로 만들던가. 그러면은 도도새한테 나온 거야, 정맥이? 이리 와. 죽었어. 공룡 소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설마 나 막고 있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막고 있나 보다. 아호
도중에 그러면은 공룡 만나면은 이렇게 멈췄다가는 안 되는 거네? 이게 게임을 아예 꺼버리면은 뭐 이상한 리스폰 장소에서 소환이 되기 때문에. 잠깐 열심히 잡자. 얘는 떡밥 안 밟네? 아, 그래도 내가 약간 한 템포 빨라. 한팀 그치? 먹자. 아 좋아 좋아. 이건 뭐야? 아 광고 없앰도 있어? 야 이거는 광고 없으면 살만하다. 근데 지금 너무 튕겨서 사고 싶진 않고. 자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주고요. 창을 가죽띠가 있으면 돼? 아 그래? 그래도 원시창으로 하죠. 만들어서 장비 된 거죠 지금? 된거 아니야? 원시창? 장비에. 아, 된 거야? 아, 됐다. 공룡 나와, 들어와! 근데 공룡 아까 알 같은 거 있던데, 얼, 20. 아. 이어서 가죠. 템포를 딱딱 끝내 아주. 아 이거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올린 아크 영상에도 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멀티가 안 되니까 친구랑 한다거나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아나 귀찮네 이거. 어우. 당장 뭐 사냥하러 가죠. 네, 사냥하러 가고. 이건 뭐야? 원시적 검. 검도 있어? 나 밧줄이 왜두 개가 됐지? 창 만들면 밧줄 없을 텐데? 아, 잠깐. 설마? 아, 창을 만들기 전이네. 그럼 검을 만들어 볼까? 창은 아까 봤으니까. 돌을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자꾸 PC 게임인 줄 알고 이해스신 눌러. 돌 어딨어? 여기도 그냥 때리면은 캐게 해주지. 천천히 가죠. 아, 여기는 왜안 될까? 바위는 안 되나 또? 바위가 오히려 캐기 쉬울 것 같은데? 돌이 큰 만큼 깨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찾았다. 어우, 저거 먹고 검을 낀 다음에 공룡을 한번 쓸어보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조금만 나오면 되니까. 아, 하나만 나오면 되죠. 캐기 시작한 거다 캐겠습니다. 그래도 음식 남기면 벌벌잖아요. 만들어서 장비 해주면 한소검이네. 왜칼 찡찡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오 좋아. 데미지 몇이야? 칼이 약간 더셀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니네. 훨씬 약하네. 뭐 어때? 방패라도 쓸수 있나 보지. 13은 불안해서 도도 잡아야 되나? 공격력이 5가 좀안될 걸로 알아요. 5가 좀 넘을 겁니다. 한 7? 도도 7 150이었으니까 비슷하게 다는 거 보니까 7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때려보죠. 좋아. 오 세다. 강하다 강하시다 강하시다. 오 강한데? 힘줄 이렇게 챙겨주고요. 공룡도 잡을 수 있겠는데 먹으면 싸우면은? 들어와. 첫 공룡이다. 들어와. 오, 좋아, 샌드.
많이 쓰다. 12개 정도면 충분히 잡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딜이 안 들어가는데? 너 나 믿는 거냐? 딱 붙어, 딱 붙어. 어, 두 개 먹었어. 아 상관없어, 잡을 거야. 아 그만 밀어. 어휴, 창으로 할걸. 아 밀지마 밀지마. 좋아. 아 너무 많이 쓴 건가? 아 근데 열매야 뭐 또 나오겠죠? 됐어 됐어 됐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알. 나 알 모아서 소환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지? 게임이? 아 너무 매력적인데. 빨리빨리 잡자. 잡으러 가자. 저도 잡기 전에 열매 먼저. 원래 게임에서 열매를 꼬시는 걸로 알거든요. 저기. 그래. 이리 와봐. 크. 검이 있는 만큼 전이랑은 레벨이 다르게 강해요. 검보다 창이 괜찮은 것 같다. 나중에 창으로 바꿔야겠다. 됐어. 알, 알레나, 알레나. 알 나왔어? 알, 알. 3, 오, 50개야? 어, 이제 소환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일로 보자. 버릴 수가 있네, 이건 또. 삭제 키가 있고 버리는 키가 있구나. 버리는 키가 의미가 있나? 뭐, 내가 가볼고. 음식 수가 적기 때문에. 아, 나 옷도 입어야겠다. 에, 너무 약하네요. 열매가 많이 들어가. 헝겊이랑 섬유질이 필요한데. 하, 하나라도 옷을 맞춰가고 싶기 때문에. 헝겊, 섬유질. 섬유질은 리치가 필요하고 정맥이고, 헝겊은, 어, 둘 다 만들 수 있겠는데. 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최대로. 만들어보죠. 헝겊 부족한 나무만 있으면. 나무만, 나무만. 나무, 나무, 나무. 얘는 안 캐지네? 하긴 저기 캐지면 좀 그렇지. 저거 잘못 캐면은 넘어졌을 때 깔릴 수 있겠다. 오, 잘 캐죠? 칼을 장착한 이후로 계속 칼 소리가 나요. 도끼질을 하는데 거슬리게. 어, 깜짝. 아, 까. 아 미쳤나봐 진짜 이 게임은 진짜. 어 만 하나 먹고. 섬유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 나 만든 기억이 없는데? 아 잠깐만, 나무 캐지 않았나 방금 나? 아, 뭔가 이상하다? 나 분명 나무 캔 거 같은데? 어, 내가 착각을 했나? 아, 왜 튕겼지? 짜증나게? 도도새를 소환할 겁니다. 소환할 때까지 못 끝내요. 절대로. 모자만 쓰자, 그럼. 사람이, 남자 칼을 뽑았으면, 아, 잠깐만, 왜 안 움직여? 그렇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네. 어이? 오, 됐다. 아, 미묘 이거. 아, 뭐야, 이게 다른 나무가 주네. 섬유질 주는 게 아니네, 이걸 주네. 나무네, 그냥 나무 주네. 일단은 만들어 두고요. 내가 섬유 만들지 않았나요? 아이. 제가 잘못 봤나? 섬유질을 만들고 헝겊 만들지 않았나요? 응. 모르겠다. 약간 차이가 있나 보죠? 나무 캐지 말고 섬유질. 나뭇가지. 나무. 잡아.
아. 예. 아, 힘줄 아닌데 힘줄 아닐 텐데. 헝겊을 이걸 텐데. 야자나무에서 나온다. 야자나무. 야자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야? 아, 전나무인가? 아, 전나무가 야자인가 보다. 안 나올만 하네. 아, 멀어. 그러고 보니 스팀 게임으로 거의 뭐 공포 게임, 뭐 FPS 게임 이런 거 되게 많이 샀는데 생존 게임은 하나도 안 샀네요. 생존 게임은 할 일이 없어. 저번에 스팀 게임 하나 하고 잠깐만. 아니, 왜 그걸로 캐고 있어? 이걸로 캐야지. 생존 게임은 저랑 좀 안 맞아서 걸렀었죠. 아, 나온다. 드디어 나오네 이거. 아, 여기니까 장착해줍니다. 아, 이렇게 무기 바뀌어요? 해적 같다, 해적. 나 내구도 좀 볼까? 그럼 내구도 빵빵하네요? 자, 사냥하러 가죠.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알이 몇 개 나왔지? 안 나왔네. 아예 안 나왔네. 하나도 안 나왔네. 여기서 도도는 반드시 소환을 해서 노예로 삼겠어. 아까 투라 그런지 도도도 진화를 했어요. 어우, 아니면 그쪽 계열 인간들이 센 걸 수도 있고. 아크 원 스팀 아크 인간이 센 걸 수도 있고. 원래 도도새가 이렇게 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걸 수 있으니까. 이건 컨트롤로 피해진다거나 그런 거 안 되겠다. 느려가지고. 좋아요. 알 들어오지 않았나요 방금? 도도알 표시 떴던 것 같은데? 아, 도도알이 50개가 한 개야? 아, 그렇네. 아, 괜찮네. 근데 밤이 오네 게임에? 열매 가져갑니다. 일단 열매가 다른 열매도 먹을 수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번거로워져요. 먹여볼까요? 얼마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여보죠. 아, 비슷하네. 아, 빨간 열매가 더 좋네. 아, 좋아요. 진짜 열매 무슨 맛일까? 저 그 뷔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열매인가? 맛있지 그거. 26개 갖고 있는 거면 금방 모으겠네요. 빨리 모으죠. 도도새를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아, 더럽게 생긴 것 봐. 아! 어, 뭐야? 아, 이건 많이 아니지, 그치. 그치. 괜히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똑바로 때리겠어요. 열매 다 먹어줄 수 있네. 먹을 수 있네요. 가자. 100 올라가는 건가? 자. 오히려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아,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열매도 다시 보자. HP네, 위가 HP네. 어, 많이 차죠? 노란 열매가 많기 때문에 아마 100개까지는 문제없이 사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멸종했나? 여깄다. 이제 어둠을 못 보기 때문에 밝을 때 좀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놀았다. 두 건을 맨 만큼 방어력이 약간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두 건 하는데 게임이니까. 공룡이랑 싸우는 시점에서 완벽한 게임이죠. 저기도 있다. 많이 세졌어. 도도까지 동료로 만들면은
저기 공룡이랑 싸워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공룡도 내 노예로 만들어서 티라노도 잡고 많이 할게 있죠. 좋아. 노란 열 16개. 아직도 안 돼? 오, 됐어, 됐어, 됐어. 길들이기. 소환. 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너내 거야? 여봐. 아니, 아니, 아니. 여봐. 오, 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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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안, 딜안 받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한번 싸워보자. 쟤는 아직.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이럴 또 1일 안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튕기는 건가? 야바, 조도가 나 없다. 내가 다 잡아서. 우리 큰거 잡을까? 나 조건도 있고. 어, 도도 체력이 밑에 나와 있네. 세 번째 칸에. 어, 괜찮네요. 게임 많이 괜찮아졌는데. 또 만들 수 있나? 아, 내 생각에는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안될것 같긴 한데. 아, 저게 도도 누르는 거구나. 덤벼. 간다. 2대1이다. 아, 좋아. 2대1 좋아. 공룡은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맞네요. 아, 이번 약은 좀 적다. 30이니까. 빨간 약이 제일 셌고. 어, 좋아, 좋아. 딜 좋아. 둘이서 때리니까 괜찮아. 공룡한테는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못 먹일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몸빵 해주겠습니다. 갈리미무스? 갈리미무스 정도면은. 이거 어떻게 해줘? 진짜 평온한데, 아주 일상이. 아. 깜짝 놀랐네. 아, 아 미니게임이. 튕겨서 없어졌습니다. 자. 아크2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만 이렇게 생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은, 굳이 다음 기회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까지 하죠. 아크2 재밌게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ARK 치면은 나오실 거예요. 애플레이어에. 구글, 아, 애플레이어, 구글 스토어에. 자, 그럼 아크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이건 저번 거랑 달라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튕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뭐 광고 같은 거 한번 12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업계에 만들어서 이렇게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